일단 기상의 아크 패시브를 열었는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. 아크 패시브 여는데 들어간 이 악세 사는데 지금 기본 옵션 그냥 옵션 안 보고 사는 걸 떡작이라고 하거든. 떡작 악세 5개 사는데 100만 골 들어갔습니다. 일단 장갑하고 어깨만 먼저 계승을 했고요. 이 각인 부분은 돌대 질증 저밭 원한 아드 이렇게 가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저밭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정말 쓰기 싫다 그러면은 타대나 안상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정배고 아크 패시브만 지금 치신비 고려해서 아마 치신비도 거의 이쯤으로 고착화 될 거고 얘는 신속기반 지배를 쓰던 애고 시적이 많이 딸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탈지 빼고도 81%입니다 특성값 치명 1000으로만 올라가는 게 38%고 해가지고 86%거든 탈지 빠져도 81%라서 이거 엘릭서 회심도 생각을 해볼 만해. 아크 패시브에서 치적을 조금 손대면은. 근데 사람 스타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. 결국에 메타는 정해질 것 같은데 그 메타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세팅이 한 3, 4개는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스타일이 좀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억지로 뜬 상태이기 때문에 계승을 좀 해보고 던전에 맞는 스타일을 좀 몇 개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공간 가르기. 이 공간 가르기가 지금 딜링을 떠나서 이게 피면인 게 졸라 개꿀인 것 같아요. 일단 쿨타임은 신속 1400 기준으로 지금 약 14초 정도 됐습니다. 일단은 공간 가르기 모션부터 볼게요. 살짝 뒤로 가면서 칼을 이렇게 휘젓는데 지금 이 모션 끝나고도 약 한 0.5초 정도 피면 상태거든요. 움직이지만 않으면. 딜은 요 정도? 짤딜로 되게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일단 극신집에 가던 사람들은 신속 베이스가 1400까지 내려와 버리면 스킬이 무조건 부족하거든요. 그때 한 번씩 넣어주는 거야.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공간 가르기 지금 하나 찍은 겁니다. 이거 방금 애기를 해서 써보니까 나쁘지가 않아. 이게 유틸적으로 너무 좋아. 이게 무력화 상자라서 무력도 되게 많이 추가가 된 거야 지금. 방금 봤어? 찌간 개빨리 소짐. 찌간 개빨리 소짐. 공간 가르기! 와 개꿀이다 이거! 개맛있죠 공간 가르기. 근데 그 찌간이 빨리 터지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? 회오리 저거, 회오리 저거 회오리 다, 달라요. 강화패 강화 아, 달라요. 한 명 타깃풀 찍고 가는 게 늦게 터지는 거. 아 손맛 때문에 손맛 때문에 패시브 전까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. 공차 얘도 머리 돌아가는 속도 진짜 빠르긴 하다. 나비할 때 빼면은 진짜 죽을 뻔했어. 공간 가르기! 그렇지. 역시 공간 가르기. 아니 기상풀사 얼마나 사기키가 된 거야? 아니 넘어지지를 않은 진짜로 공간 가르기 지금! 공간 가르기! 귀엽다 토끼. 방치고 이거 아, 마지막 좋아. 안전 피자 장판 생각해. 노란색 들어가는 거 마지막 피자 장판 생각하세요. 피자 장판 피자 장판 피자 장판 그런 건 없다. 공감 가르기 공감 가르기 과 피자 아 뭔가 전령세에서 생긴 느낌. 12시 깨져요 이제. 마지막 아, 노란색 들어가기 마지막으로. 어 이거 위험하다. 피자 장판 생각 피자. 노란 노란색. 들어가. 공항 대기. 와 이거 진짜 아프다. 아예 가능한? 가능 가능. 에스터 쓰면 죽어. 에스터 네. 쓰면 죽어. 빵. 수고해요. 느린 심장파. 느린 심장파. 아 똥. 제발 제발 악세 제발 악세.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? 여기 스킬 하나 생긴 거 있잖아. 눈부실 나날들? 이슬비 기상 같은 경우에는 기상술사가 스킬이 두 가지 종류예요. 여기 보면은 스킬의 펼치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우산 스킬이라고 되어 있죠? 근데 이 스킬은 기상 스킬이라고 되어 있어요. 눈부신 나날들은 내가 아덴을 켰을 때 이 기상 스킬류를 박을 때마다 이렇게 무지개 효과가 중첩이 됩니다. 이게 중첩이 될 때마다 눈부신 나날들의 딜이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 5스택 됐을 때 빵! 이렇게 쿨타임은 신속 0 기준 29초네요 29초. 헐 졸기탱 미친 표정까지 변화해? 지금 일단 이렇게 기상이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
캐릭터 랩 66렙 기준 애기를 한 피스 이상이면은 집에 환각 그리고 악몽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악세 떡작이고요. 그냥 기상이는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크리올부터 뭐고 뭐고 그냥 다 이게 그냥 월등히 편해요 그냥. 근데 이제 문제가 악세 가격이 조금 악세 가격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떡작인 상태에서 요거 다섯 개 그냥 대충 사는데 얼마 들어가냐면은 100만 골 들어갔습니다. 100만 골. 1660 주차료가 하는데 고대 장비 2개 이상 유물 악세로 아크 패시브 넘어가는 거는 조금 비춘 게 지금 깨달은 포인트에서 지금 이 공간 가르기하고 이 단련 이게 지금 개꿀단지인데 지금 이걸 못 찍어버리면은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. 돈을 쓰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. 깨달음 생각 안 하고 유물 장비로 넘어갈 것 같으면 고대 계승을 한 네다섯 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저는 이제 제가 끼던 악세를 처분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껴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기상이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저는 신경을 쓰면 못 가. 지금 아크 패시브 넘어갈 때 선발대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, 님들이 아는 특수 옵션 있잖아 피스별로. 뭐 예를 들면 귀걸이는 뭐 무공포의 공포였나? 한 줄 이게 중이나 상이면은 그걸 사서 본인이 작업을 해요. 그래서 세 줄 띄우고 쓰는 그냥 이게 잘 뜨든 안 뜨든.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볼래요? 지금 공포 단일 한 줄이 상업 스타트가 바로 그냥 40만이네요. 공포 특업 상업 한 줄짜리가 40만 골이야.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가지고 본인이 연마 때리는 거임. 여기에 만약에 특수효과 하나가 더 붙는데 그게 상자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은 이제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상중 옵션이 지금 100만 골 스타트거든요? 이거 이게 상상이네 지금. 상상기들이 400만이네. 이제 여기에 종결 볼 거면 밑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 밑에 이제 공격력이나 무공이 생자가 하나 붙어주면 되거든요? 고경각이니?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가격 뚫어버리지.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은 떡작 쓰다가 떡작 써도 세거든요 지금. 1680 카던이 나오면 그때 좀 갈아타보려고. 그때 지금 이게 비싸도 너무 비싸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으신 분은 상 단위로 사가지고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. 이거 파편을 나중에 원정대 단위로 풀어줄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안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면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무조건 카돈 돌게 만들면서 동시접속자 유지도 하면서 또 템 먹었을 때 갖다 팔면서 본인도 도파민 느껴보면서 이거 여러모로 장점이 많거든? 심지어 그거 풀면 지들이 폐원도 지금 안 팔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. 딱 하나 손해보는 사람은 이제 성격 급한데 돈 없는 사람. 그 사람들이 지금 괴로워하겠지만 그거 말고는 다 그냥 다 윈윈이야 그냥. 심지어 사면마 들어갈 때 파편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난 처음에 와 이 새끼들 폐원 존내 팔아먹으려고 하나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본인이 카던 좀 돌다 보면은 2연마 된 거 사가지고 하나 정도 찔러볼만 하거든. 그러니까 거래량 더 늘리는 느낌이야. 떡작은 옵션 안 보고 그냥 막 연마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.